전체 차렷! 열중 샷! 차렷! 지금 우리 학교는 제작 발표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최남나를 연기한 조이연입니다. 이렇게 멋들어진 제작 발표 현장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씨는 어떻습니까? 강점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기존 좀비들도 너무 멋있지만 저희 지금 우리 학교는 좀비들의 강점은 더욱더 빨라지고 더 역동적이 됐다. 그리고 또 좀비들마다 성향이 다 다른 좀비들을 저희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 드라마 강점이라고 저는 정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피드. 네. 더 빨라졌다. 네. 강해졌고, 그리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 학교라는 공간, 거기서 익숙한 뭐 도구들이라든지, 그쵸?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좀비가 가장 무서웠나요? 무슨 소리죠, 이게? 어자! 아니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 저한테 분명히 여긴 안전할 거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와, 지금 학교, 특히나 이 교실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현 씨. 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아직 진정이 안 되는데요. 지금 심장 박동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네. 와. 방금 네. 무슨 어떤 좀비가 제일 무서웠냐고 질문 아까 하셨잖아요. 네. 저는 꽃갈콘 이렇게 꽃갈 오셨어요. 오셨어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와 진짜 왜 말 안 해주신 거예요? 네, 저는 전교 1등이자 2학년 5반 반장 역할입니다. 남라는 수업 시간 외에는 항상 이어폰을 꽂고 있고 친구들과 소통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인물인데요.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생존자를 이용하는 것도 서슴치 않는 역할입니다. 죄송해요. 예. 다른 사람 소개했나요, 혹시? 네, 죄송합니다. 남라는, 죄송해요. 요런 캐릭터인가요, 남라? 아니요, 남라는, 네. 이렇게 좀비 사태 이후에, 친구들과 우정을 점점 배워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잘해줬어요, 아주. 북으로 좀비를 막 줬다가 현타가 오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너무나 열심히 쳐서 감독님께서 구슬하고 있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신 그 배우 누굽니까? 아, 접니다. 아, 이현 씨. 어떤 상황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저희가 네. 음악실에서 좀비를 쫓으려고 이제 악기를 들고 이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악기를 들고 막 치는 제가 북 담당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또 남라처럼 오늘 머리를 하고 왔어요. 이렇게 딱 5대5에서 긴 머리를 하고 촬영을 하는데 마침 이렇게 머리도 풀고 북도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막 치니까 그분이 오신 건가요? 네, 그분이 네. 오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치다 보니까 딱 컷 됐는데 순간 나 뭐지? 나 지금 여긴 뭐, 어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다가 갑자기 다들 빵 터지신 거예요. 그러다 감독님이 굿하냐고 하셔가지고 내려놓고 더 열심히 쳤던 기억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좀비들 소리에 민감하니까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진짜 거의 신들린 듯이 우리 이현 배우님이 북을 치셔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군요. 아유. 그 정도까지 열심히 칠 줄은 몰랐어요. 아니,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마저 열심히 친 겁니다. 찐 감동 받으셨어요. 찐 감동. 아, 대단합니다. 액션 애드립. 하나, 둘, 셋. 액션. 액션. 애드립. 액션 애드립. 막 섞여 있어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지만 우선 지금 우리 학교는 남라 캐릭터를 빨리 하루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지금 당장은 남라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저희 작품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미 씨. 학교 201에 이어서 지금 우리 학교는까지 학교와 관련된 작품을 연이어서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또다시 교복을 입게 된 기분 어땠나요? 더욱 학생처럼 보일 수 있는 자신만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또 학교 작품을 하게 돼서 저는 너무 좋고요. 이렇게 계속 교복을 입을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교복이 잘 어울린다고 봐주셔서 계속 이렇게 작품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동안 페이스가 제가 학교 작품을 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교복 자주 입고 싶습니다. 네, 네 또 교복 입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로마. 네, 최남라역 조이연입니다. 1월 28일 저희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전체 차렷! 열중쇼! 차렷! 지금 우리 학교는 제작 발표회를 관람해주신 많은 분들께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